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2022년에 가는 강한 길목에 서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베런스지의 기사의 보도였는데요. 특히나 웨드부시 측에서는 최근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1,400달러 선에서 1,800달러 선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2022년 전체 판매량 가운데 40%가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베를린에서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공급난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737 맥스 항공기의 운항이 재개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에티오피아 항공에서는 2월부터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2022년 2월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20개월의 수정 프로세스를 모두 끝냈다라고 에티오피아 항공 측은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케냐로 향하던 보잉 737 맥스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잉의 주가는 2%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업종 전반적으로 간밤 증시에서는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항공 업종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크루즈주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런스는 2022년에도 출장 산업의 회복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출장 부분은 여전히 여행 업종에서 회복이 돼야 하는 분야다라면서 휴가철에 급격하게 감소하며 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가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1월 첫째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오미크론으로 기업들의 출장 관련 정책이 변경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내년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마찬가지로 화상으로 열리게 된다라면서 대표적인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 측에서 애플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의 신용등급을 AAA로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과도 같은 수준입니다. 뛰어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연간 800억에서 90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애플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베런스지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하방 압력이 크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